안녕하세요.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 케어가 정답이다의 저자 정용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그 영어 단어 읽기, 개별적으로 발음 케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크게는 영어 단어의 그 발음 기호를 조합해서 읽는 훈련을 했다면 이번에는 영어 발음 기호로 읽은 단어들을 연결해서 문장으로 읽는 연습들을 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보면 이야기가 다섯 개가 실려 있습니다. 다섯 개가 실려 있는데 처음 세 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밑에 영어 단어 밑에 발음 기호가 달려 있고 그 발음 기호를 조합한 한글 발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는 영어 발음 기호, 영어 문장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영어 발음 기호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한글 발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합을 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본 겁니다. 이제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은 Pretty Baby Gir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연습을 해서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구나. 조합하는 거를 이제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여러분들이 꼭 영어 읽기를 할 때, 물론 나중에는 이게 쓰기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뭐 E는 E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NG는 E응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could 같은 경우는 여기 L이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소리가 안 나는 묵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러한 묵음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는 그냥 상수이 나니까 어느 게 날지는 만약 진짜 처음 보는 글자다 그러면 그게 디귿이나 쌍시옷 중에 어느 게 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짐작은 디귿이나 쌍시옷 둘 중에 하나 아닐까 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SH는 C 발음이 난다. 요렇게 머릿속에 두고 그다음에 단어를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음교만 해서 이제 영어 읽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 발음 기호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갖고 꼭 영어 발음 기호만 100% 이용해서 영어 단어를 읽는 것은 아니고 영어 발음 기호 플러스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읽기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 홀수 페이지, 제가 홀수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짝수 페이지가 있는데 홀수 페이지로 쫙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짝수 페이지에 있는 영어 문장만 있는 페이지를 보고 내가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볼 때 잘 발음이 생각이 안 난다. 이 단어의 발음이 생각이 안 날 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유추를. 그래서 MOM 마음이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이 마음을 몰랐다 그러면 MOM이면 뭐예요? M은 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 영어를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거 M은 미음, 그다음에 O는 O, M은 미음. 자, 그래서 이거를 몸이라고 읽으면 몸이라고 읽잖아요. 예, 이 사람은 틀렸지만 그래도 읽기에 대한 요령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젠가는 이제 영어를 잘 읽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읽지 않고 아까 어떻게 읽었더라 이거를 이러면 이제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틀리더라도 이렇게 조합해서 읽은 거를 읽어서 틀렸으면 이 사람은 뭔가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몸이라고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서 뭐냐면 마음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두뇌가 야 너 이게 몸이라고 읽히냐? 조금 전에
이런 게 생각나지 않아? 마음이라고 읽은 적이 없어? 라고 본인의 두뇌가 정답을 알려줘요. 그래서 아 이거 마음이구나. 몸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홀수 페이지를 보고 열심히 이렇게 몇 번 읽어보다 보면 나중에 발음이 생각이 안 나서 자신도 모르게 그 발음큐에 그 있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내가 읽다 보면 얼추 비슷하게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발음이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는 거죠. 딱 떠오르면서 예, 아, 이 발음이다 라고 예 하고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판스를 배워서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영어 단어를 많이 들었잖아요. 소리로. 많이 들어서 머리에 소리가 들어있어요. 머리가 소리에 들어있어서 마치 이거예요. 마음이라고 많이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판스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왜냐면 그 법칙을 많이 뭐 정확하게 막 배운 게 아니라 얼추 비슷하게 판스 배웠다. 라고 하더라도 뭐냐면 이거를 몸이라고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미국 사람은 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몸이라고 들었던 소리보다 마음이라고 들었던 소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본인의 두뇌가 알려줍니다. 이건 마음이야 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은 파닉스를 배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로 이미 정답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파닉스로 읽잖아요. 아니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아무튼 비슷하게 근사치로 읽으면 본인의 두뇌가 이게 정답이야. 네가 읽은 건 틀렸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이미 쌓아놓은 그 두뇌가 쌓아놓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파닉스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두뇌에 쌓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틀리게 읽더라도 아니면 내가 비슷하게 읽더라도 근사치로 읽더라도 두뇌가 그런가?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판단할 어떤 그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네가 읽은 게 이게 틀렸어 라고 내 그 머리가 그걸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파닉스를 배우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 근데 만약 이게 지금 홀수 페이지를 읽고 그 다음에 짝수 페이지를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예 그거를 내가 그 정답을 두뇌가 알려준다. 예,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학원을 할 때 그 많은 학생들에게 그 영어 의미를 안다든가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단어 암기 그 의미를 암기하기 전에 적어도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영어 단어는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읽기 그러니까 그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듣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듣기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소리거든요. 그다음에 학습 영어, 그러니까 단어를 암기해서 독해하고 문법하고 이런 문제를 푸는 걸 할 때는 읽기 소리가 충분히 쌓여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듣기 소리, 읽기 소리, 공통점은 뭐냐면 소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예, 그 의미를 외우라고 저는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은 그 다음 학습이라는 건 이제 단어 학습이죠. 단어 학습을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읽기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하는데 발음 기호를 안다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